21세기 지식사회의 본격화 속에 경험하지 못했던 초유의 변화. 시대는 언제나 그렇듯 고려대학교의 그 해답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전산처가 찾은 답은 공간의 변화 속에 있습니다. 40여 년간 근무해온 오래된 환경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 안에 새로운 생각과 행동. 유니버시티 인텔리전스 허브는 그 혁신의 시작입니다. 이제 정보전산처는 답답하고 오래된 근무 공간에서 벗어나 배려의 공간, 창의의 공간, 협업의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 구성원을 위한 자전거 거치대. 가볍게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하루 종일 커피가 무제한 제공되는 라운지. 자녀가 방과 후에 방문하면 부모님의 일터에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함께 숙제를 하다가 퇴근할 수 있는 공간. 이 모습은 카페가 아닌 새로운 정보전산처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정보전산처는 단순한 일터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하고 싶고 참여하고 싶은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사무실입니다. 구성원들은 편안한 소파가 준비된 네 가지 컨셉의 라운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해 어디서든 편하게 업무가 가능합니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줄 별도의 세면대, 특별한 색상으로 디자인돼 만족감을 높인 개인 사물함, 심적인 안정감을 고려해 만든 두 가지 색의 폰부스 등 세심한 곳 하나하나 신경 쓴 인간 중심, 배려가 넘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정보전산처는 무채색이 아닌 유채색으로 가득 차 각자의 창의성을 뽐낼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다채로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최첨단 IoT 조명은 날마다 색다른 분위기 속에서 색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학교를 상징하는 붉은색, 개인을 상징하는 노란색, 소통을 상징하는 초록색, 그리고 심적인 안정감을 줄 천장과 기둥의 검은색까지 창의적 업무에 도움을 줄 다채로운 색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외에도 햇빛의 각도와 시선의 각도를 고려해 언제든 자연계 캠퍼스를 조망할 수 있게 해주는 블라인드. 햇볕이 잘 드는 남향은 시원한 색, 북향은 따뜻한 색으로 디자인된 회의실처럼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스며있는 공간들이 새로운 정보전산처를 창의적 생각의 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보전산처는 부서 간 벽도, 부서 내 파티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벽 없이 이루어지는 소통과 협업. 정보전산처는 물리적, 심리적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 되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정보전산처에서는 벽면에 설치된 모니터의 정보로 타 부서의 업무 파악을 돕고 요청을 하기 전에 서로를 도와줄 수 있으며 자유롭게 구성원의 생각을 메모할 수 있도록 라운지에는 칠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대학 최초로 설치된 이동형 케이블은 좌석 배치에 제약이 없어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돕고 회의실 역시 트인 천장과 전면 유리로 설계되어 모두에게 열린 소통과 회의에 필요한 모든 종류의 디바이스를 지원해 협업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모든 구성원들이 캘린더 등 협업 도구를 활용하여 회의실을 예약할 수 있는 소통과 교류의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평범한 이동 공간이었던 복도 공간은
서로의 생각이 만나고 순환하는 라운지로, 생각의 끝이었던 벽은 칠판이 되어 새로운 생각의 시작으로. 로비는 정보전산처만의 공간이 아닌 전시회와 컨퍼런스에 활용 가능한 모두에게 열린 공간으로, 새로운 정보전산처의 모든 공간은 협업과 소통의 공간이 됐습니다. 정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서버실은 그 어느 곳보다 더 안전해야 합니다. 새로운 서버실은 두터운 철문으로 안전한 금고와 같은 느낌을 주며, 이중 보안을 실시해 어떠한 침입에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로부터 전수받은 데이터 센터 기술과 기증받은 서버랙을 통해 데이터 보관이 보다 원활해졌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온 찬 공기는 마주보고 있는 각 장비를 식혀주고, 더워진 공기는 위쪽으로 올라가 서버실 냉방 전력 효율을 15% 올려줍니다. 비상상황 발생 시 2시간 동안 모든 전력을 가동시킬 수 있는 배터리실과 UPS실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쾌적해졌습니다. 세계는 기술이 주도하는 혁신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혁신을 주도해야 할 대학의 첫 발걸음, University Intelligence Hub는 우리 대학의 심장이자 혁신의 근원이며 미래 대학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